엄청 크다, 그쵸? 100% 당도, 생물, 수박, 왕특. 5kg에서 10kg짜리. 10kg 미만인짜리를 샀어요. 요즘에 수박을 한번 시켜보니까 맛있는 건 되게 맛있는데 또 약간 덜단 것도 있고 복불복인 것 같더라고요. 한번 잘라서 보관을 위해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소리는 잘 익은 소리인지 안잘 익은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잘라볼게요. 잘 익은 거는 딱 조금만 칼 찌르러도 뭔가 쪼개지는 그런 소리가 들잖아요. 이거 뭔가 끝까지 칼을 넣어야지 약간 쪼개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하나, 둘, 셋. 짜잔. 색깔을 보면 약간 맛을 한번 봐야지 알것 같네요. 맛있어요. 지난번에도 여기 같은 곳에서 수박 주문했다가 너무 맛이 없어서 그냥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늘의 성공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나중에 어린이집 다녀와서 이제 지쳐있을 다원이와 퇴근하고 올 이제 다랑태리를 위해서 제가 수박을 시원하게 미리 잘라놓겠습니다. 마트에서 행사를 해서 11,900원 주고 샀어요. 5kg짜리. 11,900원. 괜찮죠? 수박을 또 미리 잘라놔야지 세균 번식이 덜하다고 해서 잘라서 통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여름에는 수박이 최고다, 그쵸? 지난번에 인터넷으로도 한번 시켜봤는데 맛있는 게 와가지고 자랑대디가 수박수박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수박 자르실 때는 조심조심 조심. 떨어진 거 제가 냉장고에 두부 넣어둔 통이 있어서 이거를 다른 데로 옮겨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딱히 크지도 않는데 통이 좀 가능하더라고요. 저희 다라오니하고 저하고 두부 킬러예요. 그래서 제가 두부를 한 번씩 사면 다섯 개씩 사거든요. 네다섯 개씩 사니까 두부가 지금 또 냉장고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려나 모르겠네요.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두부를 보관하실 때 아시죠? 물을 넣어서 소금을 살짝 풀어주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어요. 한 번씩 물만 넣으면 이게 미끌미끌거려서 좀 금방 상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항상 물을 두부물 할 때는 이제 수돗물 넣어서 항상 소금을 같이 넣어줍니다. 통에 딱 얄맞게 들어갔어요. 물을 좀 넣고 소금을 살림 꿀팁.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조금 살짝 풀어주고 보관을 해줄게요. 처음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수박도 설탕 말고 소금에 같이 뿌려서 먹으면 더 달고 맛있는 거 아시나요? 이 내복은 다원이 누나가 입는 내복이거든요. 근데 다원이가 요만할 때부터 지금까지 입고 있는 내복인데 하랑이 입혀봤어요. 어제 내복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내복이 제법 많은데 하랑이 내복을 제가 좀 빨래를 좀 미루는 바람에 내복들이 입을 게 없어가지고 누나 거좀 뺏어 입었습니다. 나중에 누나가 아마 하랑이 보면 한마디 할 거예요. 이거 자기 내복이라고.
상의는 보통 이렇게 수유텀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되는데 3시간마다 주면 우유를 다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3시간 반 이렇게 보통 한 160씩 주고 있고, 잘 때 이제 마지막에 이제 240 정도 한번 주면 이제 200에서 240 정도 먹고 이제 푹 자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새벽 한 운 좋을 때는 7시까지도 자고, 운이 안 좋으면 2시에도 일어나고, 보통 한 5시 정도쯤 일어나는 것 같아요. 호랑이가 이제 우량아, 제가 그때 우량아 1%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위 1%. 우유를 안 먹는데도 제법 이제 잘 이제 이 통통함을 유지를 하더라고요. 우유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유식 하고 있고요. 하루에 한 끼 주고 있어요. 이유식도 이제 막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배 채우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유가 메인인데도 불구하고 우유를 그냥 적정한 양만 먹는데도 통통함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기 때 우유를 엄청 많이 먹었어요. 아기 때 뭐 병원에 중환자실에 중환자 이제 아기 때 이제 그 뭐지 모세 기관지염을 누나한테 옮아가지고 아기 때 모세 기관지염을 누나한테 한번 옮았어요. 근데 옮았는데도 보통 이제 아프고 그럼 잘 안 먹잖아요. 근데 하랑이는 우유 잘 먹는 걸로 중환자실 안에서도 소문이 났었어요. 신생아 중환자실 우유를 너무 잘 먹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덜 먹는 것 같아요. 그때보다. 우유 주면서 엄마가 말을 하고 하니까 지금 좀 신기해가지고 카메라 봤다가 엄마 봤다가 이렇게 하고 있네요. 카메라에 아기가 나오니까 자기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얼굴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아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궁금해하면서 보고 있어요. 어제는 현관 앞에 중문에 이제 창이 비치잖아요. 자기 얼굴, 자기 모습이 그 모습을 보고 돌진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귀엽던지. 쭈쭈 다 먹고 트림하고 있어요. 잘 맞나요 우리? 하랑이 피부 너무 뽀샤시. 저도 피부가 그렇게 검은 편은 아닌데 하랑이 옆에 있으니까 그냥 흑인이네요. 흑인. 하랑이가 그 얼굴 사이즈가 좀 큰 편이거든요. 볼살 때문인지 실제로 큰 건지 모르겠는데 트림했다. 하랑이 옆에 있으면 소두 효과 있습니다. 소두 효과. 저도 얼굴이 그렇게 마미 here please, relate. 한번 이제 요즘에 아구임이 좋아져가지고 손에 잡히면 그냥 아파요. 끝장납니다. 펀치도 한 번씩 날려야 킥도 날리고 맞으면 아픕니다. 아.